버스 여러분들, 오늘의 메뉴는 장칼, 강릉 장칼을 준비했습니다. 요 소불고기와 땡초 곁들여 먹을 거고요. 지난번에 갈비 아저씨 대박 프로모션 이벤트, 노마진 이벤트, 그때 제가 좋은 정보 가지고 와서 언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었죠.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강릉 장칼 대표님이 저랑 친분이 있는 지인분이세요. 오프라인 매장이거든요. 일산 지역에서는 이미 맛집이에요. 강릉 장칼이라고 이미 뭐 한 20개 점포 전국적으로 나가 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레시피를 사가지고 프랜차이즈라고 그런 제품이 아니라 10년 넘게 여기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조그만한 소점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전국에 20개 점포까지 오픈하신 그런 맛집 장칼국수인데, 매장에서 먹는 맛 똑같이 이렇게 또 밀키트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현재 8,000원, 1인분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갈비 아저씨 대표님도 그랬다시피 음식에 자신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내 음식을 먹어봤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던 건데, 우리 강릉 장칼 요 대표님도 고 마인드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겁니다. 내일모레 화요일 홈쇼핑에서 밀키트 8,000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9,000원짜리 장칼국수를 내일모레 있을 홈앤쇼핑, 홈쇼핑에서만 절반 가격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저희 채널에서도 이런 걸 좀 혜택을 받아볼 수 없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서는 이미 8,000원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불가능하고, 홈앤쇼핑에서 생방송 이틀 남았거든요. 홈앤쇼핑에서 이틀 동안 사전 구매가 가능하게끔 해주셨어요. 자, 장칼국수 7인분, 그 다음에 사골 수제비 2인분, 총 9인분 한 박스 포장으로 39,500원, 절반 가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미료나 미원단 때려놓고 만든 그런 육수가 아니라 생양채 고기 생뼈를 넣고 직접 고은 숙성 육수예요. 조미료로 맛을 낸 육수가 아닙니다. 집에서 만든 장칼국수 육수 맛이에요. 면 역시도 생면이고 인공 수타 방식으로 제조를 한 특수면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막 만드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자, 핸드폰에 홈앤쇼핑 어플 다운받으시고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시고 제가 링크 박아드릴게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 박아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앱을 깔고 구매하셔야 39,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꼭 앱을 깔아서 4,000원 추가 할인 받아보시고, 자, 생방송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얼른 구매하세요. 저도 5박스 쟁여놨습니다. 실제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즘 라면도 4,000원이에요. 냉동해놨다가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 물가도 비싼데 저렴할 때 빨리 구매하세요. 계속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진짜 집에서 낸 육수 맛이다. 육수 좀 추가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옛날 시골 장칼 맛. 그냥 개운해요.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 죽인다. 요즘 워낙에 물가가 비싸니까 진짜 시골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강원도의 장터 같은 데 가면 시골 할머니들이 끓여주는 그런 장칼국수 맛 나네. 와. 물리지가 않아.
연술이다. 술 한 잔 먹었어야 되는데. 와, 와, 이거 술 먹고 보면 기가 막히는데. 얘기하느라고 불었는데도 면이 쫄깃쫄깃하고. 진짜 매장에서 먹는 맛이야. 개운해. 아, 진짜 내 스타일이야. 어우, 소리가 절로 나. 아, 지금 약간 코감기 끼가 있는데. 아, 코 뚫리겠다. 미치겠다. 와, 이게 장칼이죠. 홈쇼핑에서 먼저 오픈하고 재고 소진되면 구매 못하십니다. 정상가에서 절반 가격인 39,500원에 자 이틀 남았습니다. 더보기 란에다가 제가 홈앤쇼핑에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링크 삽입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